네, 저희가 이제 영시로 올라와서 선작지와세 들어왔습니다.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백록담의 서쪽 외벽이 되겠고요. 오른쪽으로 나지막한 오름 세 개가, 왼쪽으로 나지막한 오름 세 개가 보이는데, 이 오름들은 윗쇠 오름이라고 합니다. 한라산 위쪽에 오름 세 개가 있다고 해서 윗쇠 오름이라고 하고요. 선작지와선 우리 오른쪽으로 펀펀하게 보이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. 특징적으로 선작지와세에서는 주변 지형과 달리 아주 볼록볼록하게 솟아오른 지형들이 있습니다. 10m에서 한 15m 정도까지 이런 지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, 주로 해안지대에서 많이 있는 그런 용암이 부풀어 오른 구조가 되겠습니다. 하지만은 한라산 위쪽에도 이런 특징적인 구조들이 잘 보입니다. 특히 그 중에서 탑처럼 생긴 그런 구조가 있는데, 그건 탑계라고 해서 어떤 한라산 선작지와 일대의 지형 지물로 예전부터 많이 활용되었었습니다. 그리고 저 멀리 쪽으로 보시면 선작지와 더 저쪽 백록담 남벽 아래쪽에 방해오름이라고 해서 오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. 선작지와 방해오름 사이에는 접근을 할 수 없지만은 모세아시라고 해서 아주 하얀 암편들로 이루어진 넓은 어떤 초지대, 풀은 별로 없지만은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지형은 상당히 독특한 형성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백록담 서쪽에 있는 조매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보다 조금 더 가볍고 더 진화된 물질이 조그만 돔을 만들다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마치 큰 자갈들과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화쇄류라고 하는 흐름에 의해서 싹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그런 지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형성 과정들을 가지게 되고, 형성 순서들을 보시면은 윗쇠오름이 백록담 형성 이전에 있었고요. 백록담 분화구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서쪽은 한 2만 3천 년 정도 전에 조매남질이 먼저 분출하고, 그 이후에 뭐 한 2만 년 정도간의 현무암질 용암이 돔의 동쪽에서 분출하면서 현재와 같은 백록담 분화구가 만들어진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람이 살 수는 없었나요? 아마 제가 아까 백록담 분화구가 만들어지기, 저기 백록담 서쪽에 조밀한 돔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일부 암석들이 확 크게 무너졌다고 했었죠. 만약에 그 무너지는 것들이 사람이 사는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, 아마. 하지만은 그 한라산 고지대에서 그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크게 만약에 피해는 없었던 걸로, 그 당시에. 만약에 그 당시에 저기 아래쪽에 사람들이 살았다면은, 서귀포 쪽에 말입니다, 피해가 있을 수도 있죠. 뜨거운 뭐 한 800도 이상 뜨거운 바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충분히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. 위험할 수 있죠. 저기 약간 불부활하게 솟아있다고 하는 용암 상승구조라고 하는 건데, 그런 것들입니다. 보이시죠? 눈이 와서 싹 덮어버리니까 그런 지형들이 뚜렷하게 더 잘 보이네요. 아주 까만색이요? 네, 저렇게 볼록볼록하죠. 저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제주도 해안지대에 많이 있어요. 저기도 이름이 따로 있죠? 저거는 사실은 저도 이름 잘 모르고, 요거는 이제 그냥 미세오름의 가장 하봉인데, 예. 저희가 이쪽 좀 더 가면은 탑계를 볼 수 있어요. 예. 아, 이게 눈썰매 타면 안 되겠구나. 타고 싶은 생각이 나네요, 눈썰매. 저기 어떻게 빠질까요? 빠질 수 있죠, 예. 실제로 진짜 멋있는 데는 모세아시인데, 모세아도 뭐 눈으로 다 덮여서 못 봐서 진짜 아쉽네요. 근데 사실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모세아를 촬영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한 적이.
아마 저기 보이는 저게 가장 큰 걸 겁니다. 크기로는.